황명석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참 즐거웠습니다. 재밌게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단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루하루 이거 정말 살떨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이렇게 완전히 좀 제외하고 시장의 다른 이슈에 좀 집중했던 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국 대선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뿐만이 아니죠. 뭐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아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으로 시작해서 대선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번 주는 대선부터 대선까지 가는 그런 한 주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대선과 관련된 변동성 시장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쭉 사실 금요일에 거의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거든요. 금요일까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보야, 문제는 대선이 아니야!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경기야 살아나라 라고 일단 얘기를 넣어봤는데 일단 이번 주 초반에는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좀 숨죽여 있었던 가운데 대선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들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가 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랑 뭐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것과 개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을 이끄는 건 역시나 포스코가 거의 대장 중에 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최근의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찌됐든 장기 금리는 뭐 단기적으로 현재 대통령 선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2021년, 2022년 꾸준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최근에 또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도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금융주 실적도 나름 선방을 해냈죠. 자, 그래서 월요일에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리 가격과 금리를 봤다면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물론 이때가 이제 대선 미국 대선 전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유가의 반등. 아무래도 유가는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 반등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에 조금 더 이제 불을 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블루웨이브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동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현재 올라가던 게 사실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S-OIL의 주가도 계속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유가 자체도 문제지만 정유주의 가장 뭐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죠. 정제 마진 회복세가 코로나 이후에도 너무 좀 더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가 조금씩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은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화학업종은 꾸준히 업황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덕분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 안에서 꼽자면 뭐 금융 그리고 철강 또 화학까지 이렇게 많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화요일까지 이슈를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일단 밸류의 매력을 좀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거나 그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최근의 시작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성장주를 배제하는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경기 민감주, 가치주 안에서도 분명히 선별적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경기야 살아나라 1, 2 시리즈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뭐 오늘은 트럼프일까? 라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뭐 지금 현재까지의 대선 분위기는 253대 213 정도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요일에 현장 투표 마감을 하고 나서 개표를 시작했을 때만큼은 오 뭐야 이거 경합주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가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나스닥 선물 뭐 4%까지 막 급등을 하고 관련주들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뭐 결과적으로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일 장만 봤을 때 일단 서진 시스템이 이렇게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5G 관련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5G 관련주가 탄력을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올랐었고 그 다음이 아난티 대북주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글쎄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계속 나를 세웠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G랑 대북주가 수요일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이렇게 바로 급락으로 출발을 했던 서진 시스템이었고요. 아난티는 뭐 야 이게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시장에서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갈피 못 잡으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걸 수혜주라고 보는 것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바이든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바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좀 웃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목요일까지 쭉 보시죠. 하나솔루션이 수요일에 급락하더니 바로 목요일에 다시 그 갭을 다 채우고 출발을 합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솔루션에 비해서는 미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왔죠. 같이 2차 전지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게 다 이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했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로 꼽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테마주로 묶이는 게 이렇게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서진 시스템에서 봤지만 5G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만 5G가 더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북주라든가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연계성을 짚어준다고 쳐도 LG화학 같이 2차 전지주가 지금 뭐 테슬라가 미국에 벌어다 주는 그 달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게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고 해서 2차 전지주나 전기차 업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더 잘 되는 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누가 될지를 놓고 생각보다 그런 걸 다 빼고 봤을 때 도박성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꽤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결론을 개인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보야 중요한 건 대선이 아니야 라고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일단 대선 결과가 이대로 만약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 결과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결과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키움증권에서 이미 전에 그 시나리오 예상했던 것들 중에 베스트는 바이든 민주당 민주당일 경우에 부양책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 부양책의 규모도 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월스트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지만 근소한 차이를 기록해서 우편 투표에서 역전당할 경우 이렇게 되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혼란 또한 불가피하다.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나 행정부 정책이 쉽지 않아 혼란이 확산되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월스트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게 그냥 일단은 여기 파란 글씨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워스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나리오 안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이제 대법원의 구성이 6대 3이 되어 있는 것, 에이미 코니 베럿 그 보수 성향의 지명자가 이제 들어가면서 보수 6대 진보 3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조금 쏠린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스트 시나리오대로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만 우편 투표에서 역전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렇게 대법원에 우편 투표 이의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의회 내년 1월까지 끌고 가고 뭐 어떻게 연방 하원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림까지 일단 SK증권에서는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아마 다 예상하고 있었을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대선을 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놓고 도박하고 베팅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시간이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 대선을
제쳐놓고 보자면 일단 현재 데일리 뉴케이스, 데일리 뉴케이스라는 단어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코로나19 미국의 확진자 추세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계신 건데 100K, 그러니까 K가 1000이잖아요. 1000만, 10만.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구 비례를 좀 우리가 생각은 해야겠지만 하루에 그 나라에서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게 저는 어떤 상황인지 일단 예상도 안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와중에 그 뭐 거리두기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양패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서로 가두행진 시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대선과 관련해서 우편투표는 사기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또 반대쪽 측면이 있고 그를 또 지지하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시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시위로 그치면 뭐 다행이겠지만 와 저는 그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막 불태우는 장면은 신문 기사로 보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수 지지자들 쪽에서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는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뭐 민주주의는 죽었다 뭐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아무튼 어찌됐든 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들이 나왔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조금 과열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봤는데 칼부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서로 이거는 누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안에서 그냥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만 과열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제 지지자들, 일반 민중들도 어느 정도 좀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는 지금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일단 대통령이 된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바이든 후보는 이미 되기 전부터 방역 강화를 강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도 정말 뭐 열심히 썼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방역을 좀 강화하면서 지금 10만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좀 뭐 공장 셧다운이나 이런 것까지도 워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생각도 우리가 염두에 두긴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정치 불확실성 확대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 경기 부양책의 합의 사실 간극을 많이 좁혔거든요. 공화당이 1조 8천억 달러까지 상향을 해줬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2조 2천억 달러까지 양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것만 좀 합의되면 우리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조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빨리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결국에는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대선은 일단 뭐 투표는 끝났습니다. 개표는 아직 안 끝났지만 곧 끝날 거라는 건 우리가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막 춤을 추고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대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지금은 어떻게 뭐 정말 맞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를 생각하고 만약에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떤 흐름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 종목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냉정히 판단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애초에 내가 정말 믿음이 확고하고 이 종목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상관없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계속 성장할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대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어그로성이긴 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그 무엇보다 내가 정신을 똑띠 차리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슈 브리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